네, 오늘은 우리나라의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를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선도문화라고 해서 천지인 사상이 깊게 배겨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와 설화, 그다음에 노래, 풍속 등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도 한민족의 천지인 사상을 주제로 한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고성 감호에 가면, 감호는 호수죠, 호수. 고성, 여기 좀 보이는 이 사진이 우리나라 최북단의 철책선에서 바라본 해금강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감호가 있는데요. 하늘에서 바라본 감호죠, 감호. 감호에는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간단하게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네,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에서는 선녀 세 명이 하늘에서 목욕하러 내려왔다가 한 선녀가 나무꾼이 숨겨놓은 그 옷을 찾지 못하고 결국 나무꾼과 같이 살다가 두 아이를 낳고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거기에서는 또 사슴이 나타나죠. 사슴이 나무꾼에게 그 사냥꾼으로부터 피해달라고 이렇게 감춰달라고 얘기를 했고, 그것을 들어주니까 선녀의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 선녀와 같이 살게끔 되는 그 나무꾼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선녀는 세 명의 선녀가 나옵니다. 자, 나무꾼과 선녀 이야기에서는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숫자입니다. 숫자. 3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세 명의 선녀, 그다음에 그 사슴이 세 명의 아이를 낳을 때까지 절대로 날개 옷을 이야기하지 마라. 그랬던 말하는 그때 그세 명. 결국은 또 이제 두 명을 낳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날개 옷을 찾아가지고 두 명의 아이와 선녀가 같이 합하면 3이죠. 그 3. 그래서 그것도 3. 그래서 이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에서는 이 3의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결국 우리나라의 천지인 사상을 상징하는 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천지인. 하늘과 땅과 인간. 그래서 이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는 결국 이런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결국 우리나라의 천지인 정신을 알려주려고 우리 조상들이 남겨놓은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슴이 나오는데 사슴은 한라산 백록담 얘기 나오죠? 한라산의 그 호수 이름이 백록담인데 백록은 흰 사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슴이란 신선함, 신선, 그다음에 귀중함, 소중함 이런 그런 거의 상징입니다. 상징. 신선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세 명, 사슴,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천지인 사상의 이야기다. 우리나라의 문화과 철학의 핵심은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에서 나왔으며 하나의 다른 모습이 천지인인데 이것을 모두 깨달은 사람을 홍익인간이라 그런다. 그런 이것이 우리의 철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천지인을 상징하는 3, 3의 배수 9, 그래서 3, 9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네. 이 삼태극은 천지인을 상징합니다. 조화와 상생과 공생과 화합, 결국 홍익정신을 그림으로 나타낸 건데요. 여기서 노란색, 인이 노란색인데, 인을 뺀 태극이 우리나라 태극기에 태극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태극은 삼태극으로부터 나왔죠. 예, 결국 말씀드리면 삼태극은 천지인을 상징한다. 천지인은 조화와 상생과 공생과 화합을 상징한다는 거죠. 이 삼조고 문양, 고구려의 삼조고 문양도 마찬가지로 천지인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보신 바와 같이. 네, 벽화에도 그려져 있고 왕이 쓰던 왕관에도 삼조고가 그려져 있습니다. 세발 달린 까마귀, 삼조고를 상징합니다. 이 삼조고가 삼조고의 그 형상이 국화원의 정문에 이렇게 딱 내있죠? 삼조고. 삼조고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천지인을 상징하고 조화와 상생과 화합을 상징합니다. 예. 그래서 국화원의 로고가 삼조고인데 천지인 상생, 공생, 화합을 상징하며 이런 철학과 사상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연구하고 나가서 남북 평화 통일을 이루고 지구 평화에 기여하는 사람들을 교육하기 위한 곳이 국화원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남북이 분단되어 있습니다. 휴전선으로 분단된 남과 북.
왜 분단되어 있을까요? 화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공생하지 못하고 중심철학, 천지인정신으로 된 중심철학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남북이 분단되어 있습니다. 공생과 화합으로 이 정신을 찾아서 남북이 통일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식, 사회주의식, 선전선동에 의한 평화통일은 절대로 안 된다. 자유민주주의가 바탕이 된 통일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이 우리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천지인 사상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